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제네시스 두 대를 출고했는데요. 출고하는 날인데 여기 이 제네시스 주인공 분도 되게 의리가 있고 5월부터 계속 기다리셨어요. 저를 그래서 진짜 그 약속을 지켜주신 그 의리남 고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목소리하고 얼굴 나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 왜 그랬죠? 얼굴이 좀 되게 무섭게 생겼어. 목소리는 되게 자, 부드러운데 진짜로 자주 보면 괜찮아. 네. 근데 의리가 되게 있고 진짜 얼굴 이렇게 얼굴처럼 되게 풍기는 이미지가 진짜 상남자 인정입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진짜 왜냐면 처음에 5월달에 문의를 주셨거든요. 5월달에 문의를 주시고 그때 막 여기저기서 엔카를 그렇게 보고 캡처해서 몇 번 줬어. 근데 그게 막 김포 지점에도 있었고 막 어디 지점에도 있었는데 저보고 좀 봐달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안 갔어 솔직히. 안 가고 솔직히 너무 멀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고객님이 차를 산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또 문의를 주시고 오늘 또 내방을 해주시고 멀리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직접 오셔서 올림 매물 그대로 제네시스 이 차량 오늘 출고하는데 저를 왜 기다려 주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처음 상담 받을 때 가장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성의 있게 상담해 주셨고 너무 많은 것을 저한테 이렇게 체킹을 해 주셔서 꼭 차는 실장님한테 사야 되겠다. 진짜 그랬어. 들었습니다. 차는 꼭 박경훈 실장님한테 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동안 한 두 달 정도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사신 줄 알았는데 또 엊그저께 급하게 또 급한 건 아니야. 갑자기 연락 오셔서 이 차를 사시겠다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짜 소중한 마음 끝까지 갖고 가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안전 운전하시고 가격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는 정말 제가 원래 520이었는데 깎아준 거야 진짜. 네. 다 확인해서 아시죠? 네. 엔카랑 또 엔카 또 찾아봤다. 또 찾아봤어. 나 미치겠어 진짜. 번호만 아니 이런다? 내가 이거 번호판 가리고 찍었잖아요. 가리고 찍었는데 이거 번호가 뭐니? 그래서 알려줬더니 또 엔카를 그새 또 뒤져봤더라고. 그래서 근데 뭐 엔카 보고 갔었으면 그 가격보다 뭐 차를 돌릴 경우도 있고 그 차 가격에 또 수수료도 또 받고 또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을 수도 있어 진짜. 그쵸? 예, 예. 네 인정하시죠? 예, 인정.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중고차는 누구라고요? 박경훈 실장님. 크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박경훈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좀 열심히 더 노력하고요. 저 박경훈 실장 믿고 뭐 중고차 문의 주시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